계란을 구워 먹어도 먹어도 삼겹살을 구워 먹어도. 그렇지. 자, 다 됐다. 야, 이거 진짜 잘 익었다. 먹어봐. 아빠가 해준 음식은 뭐든지 잘 먹는 동하와 주하. 오늘은 캠핑을 나와서인지 더 잘 먹는 것 같네요. 쌈 싸먹을래? 동하야? 네. 어? 쌈 싸먹을 때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싸먹어봐. 좀 부드러운 면이 입으로 들어가서 훨씬 맛있다. 싸줄까? 우리가 대표적 상표 동료죠. 우리가 대표적. 아빠가 깨끗한 손이에요? 아빠 손 깨끗해. 야, 진짜 너 너무한다. 야, 야, 아빠가 더러운 손으로 나 죽였어? 이게 무슨 맛이야? 맛을 표현해봐. 엄지 누가요? 다시 한번 해봐. 뭐야? 내가 생각해도 웃기지? 내가 똥이야. 자, 이거 먹어. 이거 살짝 데워서 먹자. 삼겹살은 차가워지면 또 맛이 떨어져. 살짝만 데우는데. 애들만 데리고 나오기 처음인데 애들이 그래도 잘 적응을 하는 것 같아서. 야, 이제 많이 컸구나. 진짜 막 징징거리고 막 어디 가도 투정 부리고 그랬는데 엄마 없어도 뭐 이렇게 많이 징징대지 않고. 아이들을 다 챙기고 나서야 겨우 앉아 한술 뜨는 현우 씨. 아이들이 남긴 음식을 허겁지겁 입에 넣었는데 결혼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 아닌가요? 외국가도 돼요? 이거 외국 가면 죽어. 안 돼. 왜요? 얼음물이야, 얼음물. 야. 야. 그 장면 굉장히 좀 그 따뜻하지 않았나요? 눈물 나지 않았어요? 아빠의 모습. 근데 그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. 그 아이들이 있으면 그 전에 계속 저였어요. 내가 좀 이따 뭘 먹으면 너무 행복할까? 내가 어떤 옷을 입으면 가장 멋있을까? 내가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다리를 꼬고 앉았으면 제일 멋있게 보일까? 뭐 이게 끊임없이 제 생각이에요. 끊임없이 막. 근데 그런 거 이제 하나도 없어요.